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누구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이 세상 험하고 예수를 나의 굳이 삼고 두 곡을 아침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또 288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이 험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권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또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굳이 삼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마음껏 예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부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구주를 찬송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사무엘상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 나라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온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을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의 아비를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나그네길을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도 요셉 못지않게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원래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자기 집을 도망치듯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데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자 어머니 라헬이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오랜 세월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게 됩니다.
아주 집을 어릴 때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험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있는데 그 르우벤이 자기의 첩 비라를 동침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꼴을 또 야곱이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고 죽였다고 거짓말한 것을 평생 또 요셉이 그 진짜로 죽은 줄 알고 마음에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바로 왕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돌판매로 물리친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왕의 짓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다윗이지만 때로는 이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 할 때도 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날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으로 산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기뻐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잘될 것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헛된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의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한 분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21편에 이어서 내가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는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진정한 이 험악하고 안개 같은 인생을 승리하는 살며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나한테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졸지 않고 견고하게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제부터 염려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겠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한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바라보며 염려를 붙들어 매시고 희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시면 제가 무리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오라 하고 하자 무리를 베드로가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벼랑간 폭풍우를 바라보며 두려워해서 다시 물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굳건함으로 재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까? 그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재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이 아침에 잠도 깨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한번 손을 굳게 짚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늘 하던 외침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됩니다.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한우 드림이 하는 사역이 날로 날로 창대해집니다. 남북이 보험으로 통일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박지영 목사님 또 이렇게 성전 나와서 같이 외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섬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였다.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채 하였다.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피하고 피하다가 마침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또 아기스 왕한테 갔는데 그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 다윗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저 사람은 큰 용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신하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미친 채 한 겁니다. 다행히 그 다윗이 미친 채 한 그 연기가 아기스 왕을 속여서 그 아기스 왕을 또 아기스 왕의 신하들로부터 피하여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고 결과적으로 위험이 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늘 승리만 하고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도였었고 또
또 항상 블레셋과 그 이웃 나라들과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취하고자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밤새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했사하였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여 한때는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실수투성의 삶이었고 또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이고 큰 용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으로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편안치 못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평안이 있었고 그 삶이 형통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리의 삶이었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이었지만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지만 그 삶의 여정은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친족과 고향 땅을 떠났고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해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기의 누이라고 부르며 속여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당할 뻔도 했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하는 시험도 통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때문에 가정에 늘 불화가 있었습니다. 또 그 여종에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모세를 보더라도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공주 아들로 궁중생활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 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자랑하고자 세상 권세, 가뭄, 명예를 다 버리고 인간적으로 힘든 삶을 택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반 죽게 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옥살이를 수시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인생의 그 구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또 죄 많고 허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때때마다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조상들이 당당하게 승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서도 넉넉히 풍성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나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였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 꽃을 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화려할지라도 저 꽃보다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 꽃을 만드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찌 살펴주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물질 만능 중입니다. 물질은 우상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제 물질 염려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때마다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온전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아담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러자 성 안이 식량이 외부에서 공급되지 못하므로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미 가격이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나마 그 쌀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까지 됩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지금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내일 이맘때에 10만 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밖에는 아랑군대들이 이 성을 꽉꽉 에워싸고 있고 안에는 먹을 것이 내일은 더 없을 텐데 어찌 그 식량값이 떨어지겠냐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랑군대들이 왜 이운지 모르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식량과 모든 장비들을 다 두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그 쌀값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되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들의 귀에다가 군대의 병거 소리, 말바꿀 소리, 큰 소리를 듣게 함으로 그들이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 거짓이 없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과부에게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네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또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구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심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은 평강이 넘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나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강가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나라 왕 바로 왕의 공주가 물에 떠내나가는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일부러 이와 같은 드라마 각본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흥미롭게 그 드라마를 볼전정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일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든게 하는 것이 있을 때 성경의 믿음의 주상들의 인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결단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이때가 구원의 때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에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 하고 모든 고난과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자다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하여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레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편치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면 이와 같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험악한 가운데 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많은 민족들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과의 대적해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이 속히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땅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소년이라도, 어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는 내가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어렵고 어둠이고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이 허망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증거하고 자랑하고자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에 적용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크게 성공하고 크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늘에 신령한 복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복을 받아야겠지만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험악한 인생을 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사랑하는 중문의 공동체, 또 하나님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담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한 하나님 공동체가 놀랍도록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 이루는 성도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간에 찬양 하나를 할 게 있는데 확 넘어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리고 이어서 날갓길 다가도록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한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설지어다. 종군아 일어설지어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정말 찬송가에 있지 않지만 복음성가에 있지만 가사가 구구절절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나이가 길 다가도록 우리 복음성 여기 찬송가 384장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가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내가 이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축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강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발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세월이고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또 지나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용희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병 고쳐주십시오. 나간 자식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역사하신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교회와 단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 또 삶을 위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창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딸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좋습니다. 사람이 절대 자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 놓고 한 5분 기도하겠습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저 북한 땅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 북한 땅 하나님 빨리 자유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중국에, 또 기타 지역에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황치 않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통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맞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시마리 캄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살이가 험악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남과 북으로 분단시키시고 또 그전에 조선족들을 저 만주 땅에 보내시고 또 고려인들을 저 러시아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또 남북이 분단된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지도로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에 있다가 탈북하여 또 남한에 또 중국에 여러 지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모든 어려운 공산 독재 통제하에서 하나님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장중에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구함구합니다.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땅,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백성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반드시 복음으로의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창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창대하게 주 예수 복음 전하 나라로 일어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만주 땅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살이가 험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평강하고 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시마리 캄바라바샴바라바람바라바이. 주여 성령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이 제단에 임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람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인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자 하나님 분단되게 하여 주시고 또 통일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참고 견딘 저 북한 땅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한을 축복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각절에 각절로 축복하여 주시고 창대해 가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온 때 예수 복음자는 하나님 놀란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민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 인민족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벌레만도 못한 이 나라 이민족이고 아버지 하나님 지뢰용 같은 하나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강한 군사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 심히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영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어 믿음의 하나님 구센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있는 우리 중내 공동체에 하나님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충성하며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람바라바 캄바라바 샴바라바라 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람바라바야.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람바라바 캄바라바 샴바라
남바라바 캄바라바 샴바라바라 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요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알렐루야 라 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또 우리 하나로 드림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국내 공동체 우리 세운 각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대케 하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열 골을 더 줄 테니까 권세를 줄 테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곳이 성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룹대와 같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가지고 저 북한을, 저 중국을, 러시아를 온 땅에 예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저 만주 땅에, 저 중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 따라 충성하며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송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무 목사님, 이정일 목사님, 저 미주법인의 박정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바할 장로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딴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세우신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시기하면 질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자 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안에 아픈 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병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있는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자민들을 찾아가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받은 위로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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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드림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할 길을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충성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시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역자 동역자들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맘 한뜻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택한 백성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며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 중년층 장년들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예수부로 이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온 땅 예수 복음자는 복음통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 단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송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을 주시어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음받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지원 목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오직 충성하며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하니오니 아버지 불편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영 목사님과 아버지 협력하여 멋지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빛도 없이 눈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김수환 사님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하는 일로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스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이정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희 목사님 힘주시고 하나님 그 추석에 새방되게 하여 주시고 협신지에 사회화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하나님 새로운 길에 하나님 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돕는데 귀하게 쓸만한 하나님 귀한 종이 되어주시도록 하시고 이번 미주법인 송혜 목사님이 방문할 때 뜨거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사역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올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람바라바 올람바라바 캄만바라바 샴바라바라 시마리 캄바라바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임준신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노드림의 후원 이 세상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하나님 그 여생께 아버지 하나님을 돕는 사역이 날로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사역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여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저 만두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후원사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신 일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충성하며 아버지 협력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후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후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하긴 것에 하나님 또한 필요한 일꾼이 필요한 후원인사들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후원인사의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기도회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삼국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돕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아름답게 기억하고 또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 후원하고 지원하며 하나님 조직으로 강성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뜻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글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 아버지여 중국내 공동체가 날로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능력 받고 주의 뜻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한길로 하시지라도 그 내 쫓김 나가게 하여 주시고 겪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공동체에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겪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자유한 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느님마다 엉뚱하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세워져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지올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 캄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 캄바라바 샴바라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상반기 6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 하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절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을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2세들에게 아버지 교육하는 것들 여교 같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그들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창대 발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길이 영광의 살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짖으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 새벽 제단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학문적으로도 이 사춘기 때는 누구의 기도도 안 듣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절대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엉뚱하게 자식을 불러놓고 앉혀서 한 시간 얘기해봐야 남는 거 없습니다. 괜히 거리만 생기고 불편합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잘했다 칭찬하고 보탰다 하더라도 잘했다 하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손잡고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각자의 소원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